근데 언니야, 내가 왜 하나 말좀 물어볼게. 내가 옛날에 나 학창시절 때, 이렇게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언니 왜 친구 따라 강남 갔다라는 말이 왜 나와? 어? 그리고 아닌 거에, 언니 아닌 거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 부여잡고 있던 시간이 너무 컸대. 그러면서 언니가 너무 젊은 시절, 학창 시절을 너무 허무하게 소비했다 그래. 내 진짜 인생을 살지를 못하고 내 친구가 뭐를 만약에 하잖아? 그럼 그게 부러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여. 그럼 언니는 그걸 따라서 했고 그게 부럽고 나도 하면 할수 있겠지라고 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좋아 보여서 나도 저거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래. 그러면서 희한하게, 언니, 그러니까 언니 진짜 인생을 살지를 못했대, 여지껏. 그러니까 남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언니가 찾아서 했지. 언니 내 자신을 남들한테 어필하라 그러면 언니 뭐라고 할수 있겠어? 없지. 그거야. 내 진짜 인생은 남주고 남의 인생 따라 사셨대. 그게 언니한테는 나중에 되게 한이 될 거야. 근데 언니 아직까지는 몰라. 언니 아직 철부지야. 언니 나이만 먹었지? 아직 17, 18, 19살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언니 마음이. 맞아요. 그치? 아, 나는 아직도 한창인 것 같고 막 한데, 세상이 원망스럽고, 남들이 원망스럽고, 나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다? 근데 다안 됐어. 그게, 팬도 보이고요, 책도 보여. 그 말은 언니가 아닌 거, 내가 아까 했죠? 아닌 거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고 언니가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했잖아. 그게 공부랑 관련이 있어? 네, 그냥 공부를 해서 직업을 찾고 빨리 직업을 찾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잡아서 결혼도 하고 근데 그 싶고 공부가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 뭐, 대학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뭐 그런 거겠네. 그 있잖아, 공무원. 다들 요새 공무원 시험들 준비하고 더 많이 생겼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언니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고 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허무해, 지금은. 그치? 언니가 아까 백수라고 하셨지? 근데 나한테는 왜그 쇠 기계가 보이고 왜 그래? 기계가 보인다는 말씀은 쇠 기계, 쇠. 쇠로 된 기계 같은 그런 거걸 있지? 맞으면서 살면 아니, 그런 게 언니가 했었어, 중간에? 쇠기계요? 뭐, 공장을 그냥 알바는 다니셨다든가. 했는데 그 쇠기계는 잘 모르겠어요. 요리를 좀 했다고 해야 되나? 요리 말고. 나 그, 쇠라는 거는 어떤 관련을 말하면 돼요? 공장 같은 게 보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으로 너무 많이 시간을 버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언니가 포기를 하고, 혹시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단순 작업 같은 거를 일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야.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냥 언니 택배 백수라며 처음에. 백수죠. 그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그냥 알바 하루살이를 먹고서 일용직인데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그래도 언니 그 단어가 있잖아. 알바. 그게 무슨 백수야. 어쨌든 움직이려고는 하는데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언니한테는 너무 실례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언니가 기분 나쁜 말이 될 아니 수도 괜찮아요. 있겠지만 언니 머리로 공부 못해. 왜? 언니는 집중력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 나는 벌써 내 마음은 반이나 했고 한달 정도 지나잖아. 언니는 거의 80%가 했고 막 그런다고. 실제와 언니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거와 너무 갭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언니는 벌써 조금만 시작만 하면 난 벌써 이미 땄어. 뭔 말인지 알아? 그 세월이 너무 길었는데 언니가 학창시절 공부를 내가 그렇게 잘한 걸로 보이지도 않고 집중력이 엄청 깊어 보이지도 않고 책이랑 친해 보이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책 들고 다닌 거야, 그게 부러워서. 그냥 그럴 수 그치, 남들 있죠. 보기에 나 노는데, 나 공부, 이거 준비하고 있어, 공무원 준비생이야. 그 핑계로 언니는 그 맛으로 사셨다고. 근데 나이를 자꾸 먹다 보니, 듣는 가족들한테도 싫은 소리 들을 거고, 남들 눈에도 언니 손가락질 밖에 생겼고 하니까, 언니가 포기를 한 거라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 내가 할게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난 뭔지 몰라. 왜? 언니는 학창 시절부터 내 인생을 산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빌려다가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잘하는지 몰라. 남들은 그 나이에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좋아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 나이야. 언니 못했어 그거를. 맞아요. 그치? 그게 한스럽지 않아? 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언니 후회 안 해? 그쵸. 근데 너무 늦었잖아. 언니가 20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30 중반이신데 이제서야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 그치? 네. 근데 언니야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남들은 번듯한 직장 잘만 더 다닌다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있었잖아. 거기까지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일찌감치 시작을 했지만 언니 말대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언니 스스로 아직도 몰라. 그치? 아직도 몰라. 그러면 그 고민에 빠져서 언니가 내가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 느끼기에도 언니 가슴속에 아무건 직업이 떠오르지가 않아. 무당들이 너 저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는 사주가 이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 할 나이는 지났다고.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하는 직업 있죠, 그게 나쁜 직업은 아니야.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왜 받아 그거를. 언니가 그 직업은 귀천에 없다고. 진짜 내가 당당하면은 아무도 나를 터치를 못해. 언니 스스로가 그걸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어 그렇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것이고 내가 뭘 하더라도 언니가 뭐가 있어야지 시작을 하지. 내가 봤을 땐 언니 기술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찡이 있어서 사무직 갈 수도 없어. 언니 컴퓨터 잘해? 못하잖아. 그럼 막 뭐를 할 거야. 그러니까 공장을 다니더라도 언니가 그게 공장이니까 공순이 요즘 막 그런 거 있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창피한다 이런 거 말고 그것도 기술직이에요. 그런 쪽으로 언니가 좀 마음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언니는 자연스럽게 돈도 벌 것이고 내 기준이 생길 거야. 그동안엔 언니 기준이 없이 살았다고. 그치? 언니 자존심 되게 세거든? 어가 아니라 네. 언니 스스로 언니 성격도 파악을 못해? 약간 자존감이 낮은 편이어서 자존감이 낮지만 자존심은 세. 자존감이 낮으면 주눅 들어있는 건 아는데 듣기 싫은 소리 남들한테 들으면 언니 꼬라지 나.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꼬라지 난다고. 맞아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떳떳하면 사람들이랑 싸우기라도 하지. 내가 직업적으로 당당함이 없으니까 언니는 일단 거기서 죽는 거야. 하지만 그 꼬라지 성격 부린다고 언니가 집에 가면 그걸 갖다가 왜 엄마한테 풀어? 그죠. 맞아. 어? 남들한테 언니가 당당하게 나 이래야 이렇게 말 못하고 와서 어디다 갖다 풀어. 맞아. 엄마는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딸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충고식으로 하거나 조언식으로 하거나 위로해주는 거야. 언니 자격지심 때문에 엄마한테 개지랄 떨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엄마가 언니라면 치를 떨어 이제는. 전년 독한 년 저 무슨 말인지 알아? 내 딸인데 딸이 무섭대. 아니 엄마가 딸이 무서우면 어떡해. 아니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갑자기 순간에 엄마가 읽히면서 이런 말이 나와? 엄마랑 많이 싸워?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엄마가 집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에요. 아버지도 얘기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보면서 저도 그걸 보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고.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냐 이 말이야 엄마랑. 의견 졸개 안 되고. 제가 얘기를 뭘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말을 안 해요. 약간 이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한테 이런 말 해도 돼? 언니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신 분인 것 같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펜이라고 하면 남들은 이걸 펜이고 글씨 쓰는 용도로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말하면 언니 상상력도 있잖아. 그렇지만 그걸 신천도 못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언니 4차원이야.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를 했을 때 서로 말 안 통한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요. 엄마가 뭐 무섭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기가 세서 식구들이 눌리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하나같이 내 주장만 얘기를 하고 언니도 언니 주장만 얘기를 하니까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말하기 싫은 거야. 언니는 언니들 엄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처음부터 언니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진 않았을 거야.
응이 아니라 대답 좀 해줘요. 네네. 네. 응이 아니라 언니가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고 과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첫 원인은 그게 아닐 거예요.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아마 엄마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고 언니를 잘 잡아주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말이 안 통하고 언니가 우긴, 언니도 우기는 성격이 있어.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해.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엄마랑 안 맞았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는 엄마랑 말 안 통해요. 엄마는 언니랑 말 안 통해서 안 하는 거야. 고집 부렸잖아, 언니가. 그치? 네. 그니까 내가 봤을 땐 이제는 남의 인생으로 그만 살고 어? 남 보기 좋은 거 찾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한번 뭔지를 찾아보세요. 일용직? 알바? 그게 뭐 나빠. 그걸 왜 백수라고 표현을 해. 백수는 언니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그거 자기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없고 그냥 그게 즐겁게 지내는 게 백수야. 근데 언니 그렇게 안 살잖아. 언니 그래도 살려고 노력은 네, 하잖아. 네. 노력은 하는데 단지 남들이 보기에 떳떳한 직장이 없을 뿐이지. 네, 맞아요. 어, 그거에 언니가 스스로 당당하지 않잖아? 응. 남들이 언니 무시해. 언니 무시당하고 싶어? 싫어. 그렇잖아. 응. 맞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라고. 알겠습니다. 어, 이제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이미 학창시절에도 많이 했고 20대에 많이 했어. 어? 뭘 그렇게 돼도 안 되는 시험을 보고 점수가 언니 몇 점 차이 안 나면 말을 안 해. 아니 언니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못 나끈을. 그 왜 그랬냐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제 와서 이런 걸로 언니 자존감 떨어졌다 그러고 언니 자존감은 언니 스스로 떨어뜨린 거야. 그치? 네. 진작에 한두 번 했을 때 아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친구는 친구야. 걔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인생 아니야. 같이 가는 길 끝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 게 친구지. 걔 좋아 보인다고 내가 그거 쫓아갈 필요는 없어.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난 이제 언니 인생 찾았으면 좋겠어. 응?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언니가 아까 그랬지. 결혼도 궁금하고 뭣도 궁금하고 네, 네. 언니가 이 성격, 이 생각 같은 거 마인드 버리지 않으면 네. 어떤 남자가 언니를 안아주겠어. 그치. 아 성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사교적으로. 그치. 좀 이렇게. 그리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자격지심.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처지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언니가 생각하고 어 결론 내리고 하는 거 있지. 그거 안 하셔야 돼. 그것만 빼잖아? 그럼 얼마든지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데 언니가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무서워서 지를 겁먹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존감을 누르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못 내밀어. 그러면서 언니는 더 외로워지는 거야. 외로워 언니. 지금 누구 하나 언니 옆에 있는 사람 있어? 언니 혼자야. 그럼 세상 탓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만든 원인은 나 스스로 내 자신이야. 그치? 네. 인정? 네, 맞아요. 그쵸, 인정하죠? 어. 남들은 언니 안 싫어해요. 언니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지? 날 안 좋게 보겠지? 내가 처지가 이런데, 내가 일용직 하는데 알바하는데? 누가 날 좋아해? 언니 스스로 안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언니를 못해 하는 거야. 똑바로. 그러면은 다가갔다가도 어? 왜 피하지? 그럼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한테도 똑같잖아. 결혼하고 싶다며. 응? 근데 어떤 남자, 언니 봐봐. 언니 처지가 이렇다고 언니 스스로 생각을 했다? 갑자기 엄청 부자인 남자가 와. 그럼 언니 이 남자 좋다고 만날 수 있어? 자격지심 생겨. 못 만나. 컸봐.
소통을 안 하니까 어디 나가서 만날 때를 좀 하는데. 맞아. 일단 나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남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잖아. 비교 대상을 항상 만들고 언니가 그 비교 대상을 가지고 나를 내가 누르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비관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진작에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언니가 조금 더 좋았을 뻔했지. 빨리 나이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몰랐잖아. 근데 이제라도 언니가 듣고 인정을 하셨잖아. 맞아요. 네, 내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시작인 거야. 언니 인정이 됐다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 거야 언니는. 그럼 나머지 언니가 점점점 좋아질 수 있게 내 스스로 세상 밖에 문을 열고 나를 좀 사랑해. 내 자신을 좀 나를 사랑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내가 뭐가 제일 어울리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도 모르지? 네. 겉봐. 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니까 왜? 왜 남들 시선만 생각해? 그랬어요. 맞아요. 그들은 언니 신경도 안 써.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아휴. 그니까 언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어. 언니가 이 성격만 고치면. 알겠습니다. 남자가 오다가도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내 와이프가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고 맨날 찌그러져 있고 이런 여자 누가 데리고 살아. 맞아요. 그렇잖아. 언니 화이팅? 알겠습니다. 사장님!